역습에 특화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점유율을 잡고 상대 지역 방어를 뚫는 그러한 훈련들은 잘 안 돼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죠. 아, 좋은 동작에서 이승우가 이어 막혀 들어왔습니다. 황희찬과 함께 올라갑니다. 이승우! 그렇죠! 그렇죠! 이승우의 추가골입니다. 네! 대한민국 3대0으로 앞서갑니다. 멀티골 이승우입니다. 하고 싶은 플레이 다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승우 선수. 대한민국의 천재 소년이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완벽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. 완전히 이승우 선수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이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, 그야말로 바르셀로나의 유스 출신이라는 그 모습을 증명하는 멋진 장면입니다. 정말 이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정말 축구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아요. 아, 마치 2004년 에이스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때 박성 선수가 넣었던 것처럼 네 주고 황희찬 선수의 저돌적인 움직임을 활용해서 다시 들어가서 이승우 선수 아주 좋았습니다. 네. 대단합니다. 상대 수비가 지금 이 5백 앞에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. 예. 이승우 선수가 오늘 지금 전방 지금 득점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지만은 골을 받는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. 상대 미들과 최후반 그 넓어진 공간에서 볼을 받고 이루어지는 그런 득점 상황들 계속 지속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정말 예. 대단합니다. 계속적으로 이승우 선수가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아주면서부터 공격이 잘 됐거든요.